김채영 선수 오늘 제대로 된 패기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강수를 연발하면서 네. 조금 장기전으로 이끌려는 김혜미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김혜미 선수 위기입니다. 지금 두 집을 내고 살려만 달라고 김혜미 네. 선수가 이쪽을 막은 겁니다. 당장은 약간 당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고 나서 좀 길게 가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 정도도 김채영 선수가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예 여기를 단수를 쳐버렸고 막아도 이렇게 찝으면 지금 한 집이 안 나죠. 이곳 한 집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수를 통해서 바깥쪽에 패를 걸고 젖히는 뒷맛도 사라졌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김혜미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이곳을 젖히고 닿는다면 여기를 찔러서 맞지만. 이 부근을 통해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고 나오는 6, 것은 7, 이거는 8, 너무 망했는데요. 지금 나오긴 나왔지만 흙이 이쪽을 받으면 이건 백이 크게 당했습니다. 네, 귀도 걸려 있고요. 네. 지금 김혜미 선수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채영 선수의 작전이 원래 되는 작전인지 아니면은 백이 제대로 찔러갔다면 약간 무리일지 제 감각으로는 약간 무리인데 초읽기에서 그것을 응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뭐 김혜미 선수가 저렇게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승부갑니까? 이쪽 찌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점을 흙이 잡아서 탈출만 했지 어차피 이거는 지는 흐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예 치받고 이쪽을 쬐 들어가서 이 상황에서 이쪽 부근으로 아예 승부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별다른 수가 있을지 한눈에는 백의 좋은 수법이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를 끊으면 한 점을 주고 따낼 때 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후퇴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전히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고 네. 찌르고 찌른 다음에 두 점을 잡자고 찌르고 이렇게요? 네. 찌르고 이제 아래쪽 이 네. 선을 끊는다는 거죠? 하나, 둘, 끊고 셋, 넷, 다섯 이렇게 두면 두 점을 잡긴 잡네요.